내 자신에 대해서 이제 너무 쓰잘데기 없는 것 같고 도파민이 안 나오다 보니까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오늘은 제가 지금 감기에 좀 감기를 세게 걸려가지고 지금 맨날 하던 일을 안 하고 맨날 일을 했었는데 오늘은 간만에 진짜 오랜만에 아침 일찍부터 일을 출근을 안 하고 다르크에서 쉬고 있는 쉬는 날이에요. 근데 이렇게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머릿속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강박적인 느낌이 계속 머리를 이렇게 생각이 들어와서 좀 힘든 것 같아요. 계속해서 편집을 해야 해, 막 아니면 청소라도 해야 해, 아니면 지금이라도 일 나가서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해, 이러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오니까 좀 힘들어서 일단 무작정 카메라 켰는데요.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좀 있으면 단약 1년이 되고 다르크 입사한 지도 1년이 되는데 요 며칠 좀 많이 교만했던 것 같아요. 그냥 요 며칠 좀 이제 약 오랜 시간 끊었으니까 좀 살만해지니까 눈에 뵈는 것도 없고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. 마음이 많이 편해지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진 걸 넘어서서 좀 교만함이 들어와서 다르크에서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 좀 마음에 안 들었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의문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내가 이 수많은 약물 중독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지금? 이런 현저 타임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고 모든 게 다 무의미해진 것 같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앞에 만든 인트로 영상이 그 제 교만함을 담아낸 영상이지 않나 싶어요. 그래도 지금 이제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긴장하면서 살아갈 예정이고요. 1년 인터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무슨 컨텐츠를 하나 정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이전까지는 단약하는 영상이 컨텐츠였는데 그런 쩍쩍만의 컨텐츠를 정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그거 한번 댓글로 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